장군님, 네. 오늘도 제가 뉴스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분양가 상한제가 네. 연내 개정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뭐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나온 건 아니지만, 큰 이슈인 것 같아서, 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질문 좀 네. 드릴게요. 근데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좀잘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분양 가격 높게 하지 마라 이거죠. 네. 조금 더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은 토지에 대한 가격이 있을 거고, 대지 가격, 그 네. 다음에 이걸 이제 새 것으로 만들 때 대한 건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다 감안해서 그 이상으로 분양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이상 못하게끔 하는 주체가 있죠. 국토부 산하 아래에 있는 그 허그라고 하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주관하고 있죠.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 상승을 많이 했거나 또는 상승할 여지가 높아 보이는 그런 지역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돼요. 지난 정부에서 실행된 것 같은데, 네. 왜 실행된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하나만 딱 덩그러니 한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실수요가 있고 투기수요가 있잖아요. 네. 실수요는 다 지어놓은 아파트. 투기수요는 지금 당장 들어가 살 것도 아닌데 미리 오를 것 같아서 사두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이제 종목이 주택에서는 일반 신축보다는 구축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아무래도 투자성이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못 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더라도 수익이 안 나게끔 하고 싶은 거죠. 그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계 3대 정책, 정비사업에 대한 3대 규제 정책을 내놨거든요. 안전진단,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초과 이환수제. 이세 개를 내놨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였죠. 근데 이제 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또 이번 정부는 또왜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주택 공급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하려면 신도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서울 같은 곳에다가.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규제 정책이 세 개나 딱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 진단을 하는데, 이거 안 돼. 재개발, 재건축 안 돼. 바로 탈락! 이렇게 해버리고. 네. 혹시 거기서 패스에 들어오면, 분양가 금액 최대한 낮춰. 너안 돼. 근데 혹시 거기서 또 통과되면, 돈 조금 나오면 그거 너희 다 환수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도 그냥 입지 좋은 곳을 갖고 있던 조합원들이, 뭐, 10년 뒤에 하지 뭐. 언젠가 뭐 그런 규제 정책 없어지겠지 하면서 그냥 공급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권에서는 이제 공급,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네.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폐지가 된다면, 같아요. 네. 그럼 당장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확실한 거는 도심 내 공급이 늘어나죠.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네. 폐지가 되면 분양을 높게 할수 있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그러면 기다렸던 이 정비 구역들이 움직일 거거든요. 확실히 이제 분양도 빨리 하게 되고, 공급이 많아지죠. 그러면 전세가 안정도 좀될 거고. 두 번째는 분양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로또 청약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거고, 대신에 그 이득을 앞으로는 청약된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조합원들이 그 혜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일단 분양가가 높아지면 청약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인기가 없는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재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가 과거보다는 좀 늘어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왜 재건축이 아니라 딱 재개발로 한정하셨죠? 아, 일단 지금 분양가 상한제만 풀었거든요. 안전진단이랑 초과 이환수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3대 못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전진단은 재건축에만 해당해요. 초과 이환수제도 사실은 재건축에만 해당돼요. 재개발에 해당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에도 해당되긴 하지만 세개 중에서 재개발은 요거 하나거든요. 요거 하나 지금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풀는 이유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1000세대를 다시 허물고 올려서 뭐 2000세대 만들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주택을 다 허물고 여기다가 높은 아파트를 지어주는 게 공급이 더 많고, 그리고 그런 재건축 아파트보다 재개발할 구역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걸 먼저 풀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재건축은 지금도 뭐 입지가 좋은 곳에 다들 이제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환경이 엄청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개발 먼저 풀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군요. 근데 아까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네. 그럼 청약을 네. 계속 기다리는 고 가점자의 경우에는 네.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 같아요. 뭐 과거에는 이제 뭐 분양만 받으면 뭐 차익이 5억 이상 나는 로또 네. 분양 단지도 되게 많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겠죠. 입지가 좋은 것들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은 생각보다 분양가 너무 높으면 그걸 청약된 것만으로 큰 돈 벌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청약 단계에서 잘해야 되겠다 생각 듭니다. 과거에는 입지가 안 좋아도 그냥 입지가 안 좋아도 그 옆에 있는 인근 신축이 한 6억 정도 하는데 한 4억, 3억에 분양하면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청약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양극화가 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청약 공부도 하고 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도 키워야겠네요. 아, 그렇죠. 형님, 근데 얘기를 듣다 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많아지고 네. 분양가가 높아지면 네.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적어지잖아요. 아, 그렇지 네. 않을까요? 그러면 미분양도 날 것이고 네. 집값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폐지하면 이제 공급을 많이 하게 될 거고 또 분양가를 높일 거고 네. 당연히 분양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청약 안 할 거고 네. 미분양 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미분양 나면 가격 하라 지표니까 네. 하라 할 거고 네. 지금 그렇게 쫙 이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옆에 신축 아파트 있어요. 1년차. 네. 근데 그 옆에다가 딱 분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에 분양할 수 있을까요? 신축 아파트랑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훨씬 저렴하게 청약하는 거를 분양하는 걸 좋아하겠죠. 네. 이게 10억 하던 것들을 5억에 분양하면 사실은 청약 받는 사람만 돈 다 벌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10억에 분양하면 조합원들이 좋아지죠. 자, 근데 이걸 분양가 상한제를 하든 안 하든 맥스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갑자기 이 녀석이 나중에 미래 가치가 갑자기 막 15억이 된다거나 5억이 된다거나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격은 인근 신축 가격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얼만큼 많이 하느냐, 수요 대비 네. 그리고 그 많이 한 거가 또 미분양이 얼만큼 많이 나느냐, 거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단순히 많이 한다고 하락하는 건 아니고 수요가 많은 곳에 많이 하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높은 가격에 분양 다 받아요. 그래서 유지되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수요가 없는 곳에 많이 하면 그때 이제 하락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그냥 분양가 상한제 하면 가격이 나중에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건 이건 조금 섣부른 판단이죠.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했을 때 혹시나 이제 공급 많아지고 뭐 하락할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할 텐데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 내 공급은 많아질 수 있다. 지금보다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수요 대비 정말 많이 할지 적게 할지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물량은 많아질 거예요. 그게 많아지면 미분양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전세 가격은 안정화될 거예요. 확실히. 많이 공급을 하니까. 그건 확실할 것 같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저는 어떤 거라고 보냐면 태풍 같은 거라고 봐요. 태풍이 한번 불면 네. 모든 것들이 정리되거든요. 싹 공기가 맑아져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것들은 태풍이 와도 그냥 큰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입지가 안 좋은데 그동안 너무 낮게 분양을 하고 막 분양이 청약이 과열되고 막 그랬던 지역은 한번 싹 정리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재미난 시장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 내 입지가 좋고 그런 곳들은 재개발 진행할 곳들도 많아요. 오히려. 그렇지만 그 구역들은 잘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최대 수혜자가 누가 되느냐. 최대 수혜자는 조합원, 청약받은 사람, 신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는 사람, 요 세 사람이 있는데 관계도가 앞으로는 입지 좋은 곳에 조합원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입지 좋은 곳의 수혜자. 입지 안 좋은 곳들은 조합원이
큰 재미는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재미를 못 볼 거예요. 근데 입지가 좋은 것들은 조합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는 앞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님, 근데 과거에 네. 분양가 상한제가 네. 했다가 폐지된 적은 없었나요? 있죠. 아. 2015년 박근혜 정권 때.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상한제를 폐지했으니까 집값이 뭐 엄청 올랐을 수도 있고 반대로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미분양 나오고 가격 하락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미 2015년에 거의 답이 있어요. 2015년 이후로 수도권 집값 어떻게 됐죠?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죠. 네. 아이러니하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 결국은 시장에서 결정하더라 라는 거고 다만 2015년이랑 앞으로랑 조금 다른 거 한 가지는 있어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분양을 공급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워낙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었어요.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세가 올랐고 그래서 매매가까지 같이 올라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급을 많이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구역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한번 재미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아 공급이 되게 많을 수는 있겠다. 공급이 많으면 전세가 안정. 그렇지만 매매가는 안정화되지 않고 양극화되겠다.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죠. 형님, 네. 분양가 상한제로 시작해서 네. 미래의 서울 부동산 시장까지 예측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